1404년 태종 시기 한양의 판사 이자지란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판사는 막대한 토지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부잣집 양반이었습니다. 과주에 따로 있는 광활한 그의 토지에 노비들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잘 나타냈죠. 또한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 셋이 있었습니다. 16살의 참으로 고운 첫째 딸 내은이와 나머지 귀여운 어린 두 딸.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판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에 이 판사는 그만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그 어떤 치료도 시도하지 못한 채 그만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불행은 겹쳐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도 그 슬픔에 점점 야유만 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늘은 참 야속하게도 아직 세상을 알기엔 터무니없이 어린 세 딸에게서 부모를 데려간 것이었죠. 그렇게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어린 자식들. 16살의 맏언니 내은이는 마냥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두 동생들을 책임질 사람은 본인뿐이었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부모 역할을 하며 노비들을 데리고 가정을 열심히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주의 이판사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노비 실구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이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에 올라온 것인데 근데 노비의 태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대뜸 내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과주에 내려가서 함께 같이 삽시다. 당연히 이땐 계급사회였기에 이판사가 살아있을 땐 눈도 못 마주쳤던 노비들이 어린 딸들만 남았으니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내은이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느꼈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내게 가서 살 수 있느냐. 아직 부모님의 3년상도 치르지 못해 집을 나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실거지는 비웃으며 협박했습니다. 상전의 의식이 우리들 두 사람에게 있으니 만일 우리 개교를 듣지 않는다면 장차 돌보지 않고 도망가겠습니다. 내은이는 노비들이 지어주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구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어주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뜻이었죠. 아직은 어렸던 내은이에게 실구지의 협박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주에서 수확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린 두 동생을 먹이고 재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은이는 고민 끝에 두 동생들을 데리고 짐을 꾸려 과주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구지의 집에 도착했을 땐 걱정과는 달리 내은이 자매는 그들의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내은이는 저녁 때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먼저 세상 모르게 잠이 든 두 동생들을 보며 일찍 떠나버린 부모님이 그립고 슬퍼졌습니다. 그러다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가장으로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노라 다짐하였죠. 그렇게 모두가 잠이 들었을 깊은 새벽 그때 갑자기 방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실구지의 처남이었죠. 그는 순식간에 잠들어있는 내은이를 향해 덮쳤습니다. 이에 놀란 내은이는 큰 소리를 치며 저항했고 두 동생들도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실구지와 그의 아우가 들어와 내은이의 두 동생을 붙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거칠게 벗기는 괴한으로부터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며 저항한 내은이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동생들을 보며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명소리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죠. 결국 새벽 5시까지 격렬한 저항 끝에 온몸에 힘이 빠진 내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발이 묶인 채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참혹하게도 괴한들의 모든 야욕이 채워진 뒤 실신했던 내은이는 옷을 부여매고 그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한성부에 도달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임금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는 심히 분노하였고 당장 실구지 형제와 처남을 잡아다 국문하였죠. 결국 그들이 사실대로 모든 걸 토해내자 태종은 명했습니다. 능지 처참으로 그 죄를 다스려라.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계급 사회에서 종이 집주인을 계획적으로 겁탈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한 이 사건은 국기를 뒤흔든 최악의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 최악의 극형을 받게 되었죠. 이후 내은이의 삶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 두 동생의 부모가 된 내은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현대에서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기어나오지 않고 극형으로 단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